자, 11강 엑서사이즈 3. 현대 과학의 부상, 그러니까 떠오르면서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자, 현대 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되고, 항상 결과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현대 과학이 부상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고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의 방법과 뭐 과학적 담론이 강화, 뭐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 힘이 세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 습관이 하물며 교실에서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즉 과학 실험실에서만 있었어야 하는 일이 이제 교실에서도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과학의 힘이 강해져서 만연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것은 현실에서 유리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리는 멀리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현실과 유리됐다는 건말 그대로 뭐냐면 뭔가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모델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이제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논리적 연산, 그러니까 논리적 연산이란 게 결국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건 마치 현실에서 유리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용자들에 의해서 구현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해석이 결국 구현된다는 건 아무리 현실에서 유리됐다라고 해도 그걸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무리는 이따가 뒤에 가서 해줄게요. 이제 문장부터 하나씩 읽어봅시다. With the rise of modern science, 과학, 현대 과학의 부상에 따라서 new habits of mind developed, 새로운 습관이 등장했고 그게 발전했어요. And so the method of the sciences and the image of science, scientific narratives. Narrative는 말, 이야기란 뜻이에요. 썰. 그래서 과학적인 이야기의 이미지와 과학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과학 얘기하는 거죠. 현대 과학이 unquestioned, question이 물음표를 물어보는 거죠. 안 물어본다는 거니까 뭐예요?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맞겠지.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믿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unquestioned라는 거는 과학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의 힘이 세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를 강화했어? 이러한 새로운 습관을 강화시켰대요. 왜? 그만큼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과학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becoming an accomplice. To those that would best accommodate. Accommodate가 수용하다예요. Accomplice. Accomplice는 뭐라고 외웠어, 니네? 이거. 공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요. 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잘 수용할 사람들의 공범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너내 동료가 되라, 이거야? 뭐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왜 하필 공범자라고 한 거야? 이거 왜 공범자라고 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공범자라 했을까? 자, 이게 책에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공범자가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새로운 이미지를 가장 잘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현대 과학적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범자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적인 사고가 퍼지는 데 있어서 여기선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자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같이 뭐 했다? 과학적 사고가 새로운 습관으로 굳혀지는 데 있어서 동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ccomplice라는 공범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se habits of mind became a duplication. duplication이 복사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그래서 In the classroom of what the sciences were supposed to be doing in a laboratory. 실험실에서 과학이 했어야 하는 일이 뭐 한다? 교실에서 또한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거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뭐 했냐면 그만큼
사회 과학적 사고가 만연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연하다라는 단어는요, prevail, predominant, dominate 이렇게 단어 두개 정도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만연하다, 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evail, predominate 이두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만큼 교실에서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건 너도 나도 다 현대 과학에 따른 새로운 습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됐지? 4번. 줄게요. 자, they developed clear and distinct ideas. 그래서 이들은, 즉, 현대적 과학적 사고를 갖춘 사람들은 만들어냈어요. 명확하고 뚜렷한 생각들을. 근데 그게 imitate. 여기서는 문법을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도 혹시 잡으면 분사가 앞에 있는 ids 수식하고 있죠? 현재 분사구가 앞에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뚜렷하고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를 명확하게 따라한다? 수학적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대요. 그대로. 자, 근데 그 수학적 사고가 뭐냐면 hypothetical, 가설적이고, 그러니까 가상적이고, abstract, 추상적이고, historical, 역사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몰역사적인 특성을 갖고 무엇보다 humanly disembodied. disembodied가 뭐냐면 표현하다, 상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징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그 말은 뭐예요? 비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특성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이라고 해서 impersona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personal은 비인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는 다른 특성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빼고는 다 빠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는 명확하고 구분된다는 건말 그대로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에는 가설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구체적인 것도 있을 거고, 역사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맥락 다 무시하고, 인간이 갖는 특수한 맥락은 다 무시하고, 다 뭐만 판단한다? 논리적 사고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수학적 모델이라는 겁니다. 숫자만 갖고 판단하는 거는 거 이해됐어? 예를 들면 영재 반에 여학생들이 영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다 뭐로 판단하는 거야? 영재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숫자로 표현하거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표로 표현할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얼굴을 봤는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냥 봤는데 싫을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그냥 보자마자 딱 너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얼굴 관련해서 그 재수생 형이 아, 왜? 너 설마 그 상처를 줘가지고 상처를 줬어? 그 설마 25 형이야? 아, 그 형이 아 너한테 라이벌 의식 느끼나 보다. 제가 그래서 그 뭐라고 했는데? 잘생겼다 했죠. 그러니까 제 얼굴이 이제 아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날에 진짜 잘생겨라고 그러고 얼굴 뭐 마스크 할때 갈았대? 아니 뭐라 했는데? 상처를 크게 줬어? 말을 못할 정도로? 넌 해도 안될 거래? 꾸며도? 아, 너 이제 보니까 너 교정하고 있었구나. 나 이제 알았어. 야. 발음이 굉장히 그냥 부정확한 줄 알았지. 자, 5번 볼게요. 그래서 그 예시가 이제 여기 유명한 애들 다 나왔죠. 데카르트, 데이카르트예요. 데카르트. 뉴턴, 갈릴레오, 로크, 로쏘. 다 네임드죠. 네임드 학자들. 다 그러니까 뭐다? 논리성에 기반한 판단을 중시한 사람들.
그런 학자들이죠. 자, the mind was trained to repeat certain logical operations.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논리적인 연산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계속 강화하려고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판단만 한 거야. 논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Mathematical methods예요. 아, mathematical model.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이라는 결국 뭐다?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연산 사고만을 중시하는 거. 알겠지? 그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until the habit was developed of reading the world according to those skills. 이러한 스킬, 즉 논리적인 스킬에 따라서 세상, 여기서 read는 해석이에요, 해석.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계속 꾸준히 발전시킬 때까지 계속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 알겠지? Even if the reading was supposed to be disembodied and therefore objective. 자, disembodied는 말 그대로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형상화가, 그러니까 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되었다라는 게 결국 현실로부터 유리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이란 말이야, 객관적. 본질적으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볼거 아니야. 영원히 내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말이 subjective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disembodied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건 나기 때문에 내가 내 주관으로 볼거 아니야, 세상을. 그게 아니라 따로 나를 disembodied, 뗀다는 뜻이야. 나를 객관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제3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해서 세상을 해석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게 과학적 사고예요. 알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disembodied예요. 그러니까 결국 disembodied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objective다. 반영으로 서브젝티브인 거 알죠? 그러니까 얘는 전혀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the result was that the viewpoints and skills became embodied in those using them. 근데 잘 봐. 문제는 뭐다? 일단은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건 마치 뭐처럼 보일 수 있어? 뭔가 개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개념으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even이라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 요거 중요하지 않은 거야. 뒤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인간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실성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니네가 혼자 독학했으면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석을 못할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하나 문장 문장 하나를 내가 지금 문법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문법 포인트 없어요,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8번. 자, for the older habits of mind. 자, 거기 보면은 be substituted for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거든. 8번 거기 꼬다리에 보여요? 거기 보이십니까? be substituted for.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 대상이야. 그러니까 예전의 습관이라는 거죠. 예전의 습관이 뭐? external cosmologies. 외부 우주론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교실에서. 근데 그마저도 이제는 뭐라는 거야? 오늘날에는 outdated. 뭔가 철이 지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잘 봐. 이제는 철이 지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에서 느껴진 게 어때요? 현대 과학이 부상했을 때그 새로운 습관은 지금 사람들한테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왜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어?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없으니까?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현대과학이 추구했던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애초에 불가능하다. 왜? 인간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보고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봐, 이것도 external이라고 한거 봐봐.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야, 아까. disembodied랑 같은 말이잖아. 우주론을 외부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된 채로 바라보겠다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우주론. 그게 예전 과학의 습관을 대체했다는 건데. 근데는 뭐야, 이제? 이거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결국 결과는 뭐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내재에서, 내면에서 그게 결국 형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겁나 어렵죠? 그지? 그래서 요거 특히 마지막에 요거 있지? Now considered outdated. 여기에서 이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요거를 아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있는 사람, 손. 뭐? 어떤 거? 인간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따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이론을 대입 사용하는 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반이 가입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절대로 될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아웃데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짐작은 해볼수 있죠. 그렇게 볼수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과학의 부상에 따라서 나온 새로운 습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쟤나 뭐라고 하면 돼? 현대 과학이 부상함에 따라 생긴 새로운 습관. 딱 한마디로. 뭐를 중심으로 본다? 논리. 논리를 기억하면 돼. 그렇지. 논리성을 통해서 세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와 객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끝. 12강. 12강 1번으로 오세요. 이거 2021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싹다 수행평가였는데, 대신에. 예, 일산 소재. 싹 다. 잠깐만, 니네가 21년에 1학년이었잖아. 니네 세대네. 너네 이거 안 했어? 그 코로나 백신 특허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갖고 토론 안 했어? 저거 갖고 서구 애들 거의 다 했거든? 서구 막 대화하고 쥐엮고 가자고 이런 애들 저걸로 수행평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자상 이거 코로나 백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아마 그러니까 화이자랑 모더나 이제 얘네가 갖고 있잖아 백신 특허를.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뭔지 알아? 혹시 특허? 특허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을 나중에 공개해서 공짜로 풀 테니까 15년 동안 우리가 독점적으로 쓸수 있는 권한을 줘, 이거야. 이게 특허야. 그러니까 푸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면요 바로 공짜로 세상에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해? 인간의 과학이 기술이 계속 발전할 테니까 대신 15년, 20년 동안 니네가 뽕빨 뽑을 만큼 뽑아, 이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거 만료된 게 비아그라라는 알약으로 알고 있거든. 남성들 그성 관련된 그 치료제. 그게 옛날엔 겁나 비쌌는데 이제 지금 그게 특허가 풀려서 너도 나도 다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싸졌다. 이런 식으로 제약업계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한 특허가 아닌 공유자산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이거를 꺼내서 공짜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 다쓸수 있게. 내가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조나스 서크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동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야, 그거 그냥 특허 등록해서 돈 벌었으면 이빠이 많이 벌었을 텐데 저걸 왜 저렇게 했대? 아, 불쌍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거는 특허가 아니라 저거지. 영업 비밀이지. 그거는 특허랑 상관없어. 그건 영업 비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유출하면 그냥 바로 쓸수 있겠네. 근데 그거 유출하면 그거 누가 미쳤다고 유출하겠습니까? 총 맞은 거죠, 그거.
코카콜라가 어떤 회사인데? 네가 그거 유출해봐. 그냥 소리소문 없이 마피아한테 총살당할걸? 자,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현대 사회에 넘어왔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거죠. 영훈 씨? 사색 중이었어요? 영훈이 특징 하나 있다. 영훈이 졸다가 내가 깨우잖아? 그럼 다리를 떨어. 많이 졸려? 눈이 빨간데? 좀만 봐.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면 딱 엑서사이즈 1까지 보고 한 3분만 쉬었다 갑시다. 물도 좀 마시고. 자. 그래서 공유 자산은 이때 당시에 조나스 서크, 이게 뭐 1919년인가 막 그러거든, 예시가. 근데 지금도, 일론 머스크는 지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2020년인 지금에도 여전히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게 끝이야. 이거 1강은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고. On April 12th, 1955, the day 딱 하고, 자, 이거 어법 잡아야 돼요. 자, the day 하고 that이죠. 이 that은 뭐예요? 앞에 있는 the that을 부연 설명하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격의 that은 뭐라고 바꿔도 돼요? the day니까. when이라고 해도 되죠.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when으로 했으니까 the day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when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싸잡아서 when이라고 해도 되고요. 알겠지? 자, 1955년이면 우리나라 6.25전쟁 끝난 지이딱 2년 됐네요. 자,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가 announced,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that과 이 that은요, 둘다 접속사예요.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죠. 얘는 동격의 접속사고요. 얘는 announce의 목적어 역할하는 종속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저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폴리오가 저거요. 폴리오가 소아마비라 돼 있네. 그럼 소아마비. 자, 소아마비의 백신이 safe,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의 발명자인 조나스 서크는 저기 was asked, 질문을 받았대. 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거 누구 거냐? 라고 TV에서 질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명하게 얘기하길, Well, the people. 당신들 거다. There's no patent. The patent는 특허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특허 갖고 아주 장난질 많이 치죠. 특히 애플. 애플이 특허 갖고 옛날에 삼성이랑 맨날 전쟁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래서 특허가 없어요. 니네는 뭐 가서 태양에도 특허를 물어볼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니네 공짜로 써라 이렇게 한 거죠. 대단하지. 야, 특허를 해서 수현아, 특허를 내면 내가 3천억을 10년 동안 벌수 있어. 특허 할래? 그냥 공짜로 풀어서 세상 사람들 다 쓰게 할래? 특허 할 거야? 너는? 해야죠. 특허 할 거야? 영훈이는? 특허해? 아, 여기는 저 조나스 서크 같은 아저씨 없어요? 네, 땡큐. 자, 그럼 너는 소아마비 백신 쓰지 마세요, 이제. 알겠죠? 어? 이거 나중에 애 맞춰야 될거 아니야? 개인주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common property예요. common property. 그래서 공유 자산. 공유 자산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백신은 공유 자산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귀속된 거예요.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common property는 public interest다. 이거 딱두 개만 기억하면 돼. exercise 1은. 알겠지? 그래서 공공 자산은요, 누구 하나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강이, 12강 1번은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낼게 없어요. 그래서 서크는 나중에 조금 불쌍하다라고 동정을 받았는데, 왜냐면, 자, 5번은 중요하죠. 5번은 문법 때문에 중요해요. 자, 하마터면 뭐? 야, 70억 달러면 지금 돈으로 얼마야? 그냥 못해도 7조네? 와. 한 7조 3천억? 어마어마하네요. 이재용 재산 나도 모르지. 가서 여쭤봐, 나중에 만나면. 자, 영훈아. 가정법 누가 나타내냐? 가정법 누가 나타내냐?
우쿠시마라 했죠. 자, 이것 때문에 가정법이죠. 근데 지금 가정법 쓰려고 하는데 조동사 뒤에 뭐 있어요? 자, 조동사에다가 원래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근데 조동사에다가 지금 저기서 쓴 have pp가 나왔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뜻이. 이미 끝난 거를 추측한 거니까 옛날 정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게 한거 아니야. 만약에 백신이 특허를 받았었다면 그는 아마도 70억 달러를 벌었을 텐데, 벌수 있었을 텐데 못 벌었다는 거죠. 그지? 왜? 공유 자산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거 너무 쉬운 가정법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가정법인 거 누구나 다 아시죠? 자, his attitude to painting. 자, 여기 attitude 뒤에 요거 전치사고요. 요거 뒤에는 이거 동명사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것, 행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허 내기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러나 is not unique, 특별하지 않다. 게다가 특허에 대한 그의 태도가 특별하지 않다는 건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허에 대해서 즉 공유자산화 하는 것에 있어서 저런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여러 명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시 또 다른 예시 또 얘기하는 거죠. 자, even in the era of excessive가 과도한이란 뜻이죠. 과도한 property protection, 자산을 보호하는 이 시대에서. 그래서 애플은 하나하나 싹다 특허 내잖아. 그래서 하나 걸리면 바로 소송해. 옛날 그래서 삼성이랑 10년 동안 싸웠어요. 10년 동안. 특허 전쟁. 보통 특허 전쟁은 누가 이긴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 근데 합의하는데 10년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인트레스트,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에도 저기 공동 자산으로 푸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6번 문장 뭐예요? 누가 봐도 문장 삽입 나오겠죠? 그래서 6번에 혹시 문장 삽입 포인트에 써 있어 거기? 자, 6번에 별표치고요. 이거 문장 삽입 포인트예요. 그 문장 삽입으로 낼 만해요. 자,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건말 그대로 뭐냐면 공짜로 풀어버린다는 뜻이야. 완전히 다 공짜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번. 그래서 일론 머스크 예시를 들고 있죠. 2014년에 자기의 특허를 다 풀어버렸대. 이것도 대단한 거죠. 만약에 테슬라가 이거 그대로 특허 다 들고 있었으면 막 몇천억, 몇조를 벌었을 텐데, 그지? 자, technological leadership. 모르지, 난. 2014년인데, 2014년에 나 군대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자, technological leadership is not defined by patents. 그러니까 기술적 리더십은 특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럼 궁금하지? 특허, 그러니까 그럼 대체 기술적 리더십은 뭔데? 라고 하지? 그게 10번에 나오죠. 그래서 sustainable transport, 지속 가능한 운송은,의 미래는 더 낮게 served, 제공될 건데, openly sharing information. 그 뭐지?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너네 시험 문제 기술적 리더십이 뭔지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지식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개방해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이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걸 10번 문장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지식 정보를 개방, 즉, 공짜로 뿌린다는 거죠. 개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게 그게 바로 기술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룩하는 것, 이룩. 이룩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루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강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분 쉬었다 25분에 엑서사이즈 2부터 할게요. 좀만 쉬다 오세요.
응? 아, 내거 아니야. 학생 거야. 저 몰아생지 싫어합니다. 너네 둘다 렌즈 꼈어? 자, 25분 됐네요. 자, 엑서사이즈 2 봅시다. 만 17세요? 됐다. 그럼 생일 안 지났나 보네? 왜 말을 해? 이거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싸웠던 그 광장면 같은. 6월이야? 13월. 얘들아, 우리 8, 9, 10, 10이라고 그렇게 우와 우리 진짜 신기하다라고 말을 그렇게 했었는데 좀 그렇다. 8, 9, 10, 11 뭐? 8월 며칠이야? 8월 17일. 8월 17일. 8월 6일 나 이때 날인데. 2층. 21일이네 그럼. 27일. 아니 1회 자리 숫자 봐. 1회 자리 숫자? 3일 맞네. 13일이네. 아니 3일 그냥 3일. 음력이야? 아니 음력이야. 인터 버터플라이 공평상이잖아. 인터 버터플라이 공평상. 아니 무슨 말 되는데. 아, 우리 수현이 발언 하나하나가 속이사 시원하구만. 아니, 왜요? 자, 엑서사이즈 2. 부모님 생신은 아니지? 아, 너 이런 거 잘 챙기는구나.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이쁨 받겠네.
원래 어른은 다 음력으로 지내지. 한 70년대생까지는 음력으로 지낼걸? 80년대생부터 양력으로 지내고. 오늘 이거 몰라 했던 거라 얘네가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모르는 거 알았었거든요. 머리 맞았어. 진짜 4월에 그냥 올 테이가 없네. 아니 일단 지금이 4월이잖아. 뭐 상관이야 그게. 아니 제가 민증 찍으려 하니까 너 생일 4월이잖아. 그리고 나도 얘가 직접 말했어. 나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이지 진짜로? 사과합시다. 나도 12월 생이어가지고 12월 생일이 뭔가 좀 느낌 이상하지 않아? 12월? 12월에 생일하면? 너 21일이구나. 아 21일이라 했지. 나도 16일이어갖고 보통 두개 합쳐서 받거든. 거기다 1월 1일 새해 선물이야. 3패키지 왔다. 다. 자, 멸종위기종 법령에 너무 지체되는 실행. 자, 이거는 이것도 시험 문제 순서배열로 나올 것 같거든요. 내용이 쓰레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일처리 얕같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에서도 일어날 만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해 충돌, 서로 이익과 손해가 충돌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보존이랑 경제 활동이 서로 대립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중요합니까? 경제가 중요합니까? 환경? 수현이는? 환경이 중요해? 그렇게, 근데, 그러면은, 못 먹고 살아도 돼? 밸런스?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고르자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야 돼. 예를 들면, 브라질 아마존 사람들 예를 들어줄게.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 버스 도로를 깐다고 해. 버스 도로를 깔아서, 아, 그러니까 차도를 깔아서 버스를 저기 들여오려고 했어, 노선을. 근데 환경 운동가들이 체벌하면 안 된다. 그 산림 부시면 안 된다. 절대 반대. 아마존 입장으로 치자, 우리가. 그럼 너 어떨 것 같아? 걸어서 학교를 2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 근데 버스가 생기면 20분 만에 갈수 있어.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일산이라 하자. 백마에 완전 깡시골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고향 군 시절이라 치자. 그래서 걸어서 2시간 반 걸려, 백마국까지. 집이, 저기라서. 근데 버스를 내고 싶은데, 버스를 내지 말래. 여기 그린벨트네. 환경 보존해야 된대. 시위해요, 안 해요? 넌 해? 시현이는? 그러면. 집에서 헤이 이래. 그러면은 사회운동은 괜찮을 것 같아. 사회운동? 키보드 버려? 시위나. 그러니까 그 저기 사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질이 작년에 그랬거든. 브라질이 그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관광업이랑 채굴 해가지고 우리도 자원 팔아먹을 거다. 아, 아마존 다 밀어버린다 그랬어. 근데 막 환경운동까지 가갖고 막다 시위하고 난리가 났거든. 근데 브라질 대통령이 야 쟤네 다 밀어버려 이래버렸어. 근데 걔네 입장에서 생각하면 걔네도 경제가 우선일 거 아니야. 근데 요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경제도 없다 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쌤이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선민의식? 좀 뭔가 사람이 좀 그래도 세상을 착하게 바꿔야지 이런 마인드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이제 생존의 문제야. 그래서 회사들이 옛날에는 우리는 친환경적이고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요. 이게 마케팅 문구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하면은 제품이 안 팔려. 아예 그거 막 법적으로 막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차예요, 차. 유럽은 2025년부터 엔진 들어간 차못 팔아요. 가솔린이랑 디젤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아예 걔네 다 퇴출돼, 시장에서. 그래서 현대가 자꾸 막 전기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전기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만들면 이제 안 팔리니까 그런 거야. 못 파니까. 이제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새로운 차를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젤 차가 없어진 거죠. 디젤 차는 뭐라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니네가 면허 딸 때쯤에. 알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멸종위기 종 법령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대. 왜? 자꾸 막으려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치질을 해가지고. 이게 다예요, 지금. 그 소재가. 자,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용 순서만 기억하세요. 어순 순서배열 문제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순서배열 출제 유력이라고 써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문장의 순서만 기억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다. So by the early 1990s, the decline of the southwestern willow flycatcher was clear. 자, 버드나무의 딱새라는데, 자, 그래서 willow가 버드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 딱새의 개체 수가 decline, 감소되는 게딱 명확했대. 그럼 어떻게 지켜야지, 그지? 그래서 in 1993, 제가 2살 때네요. 자, 제가 2살 때 미국의 Fish and Wildlife Service가 proposed listing, 얘다 proposed가 제안하다잖아. 제안하다, 그러니까 proposed도 그렇고 suggest가 나와도 그렇죠. propose랑 suggest는요, 둘다 뒤에 무조건 동명사 써야 돼요. 동명사.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 자리라는 거. 동명사 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법은 The flycatcher as a federal endangered species. 연방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자. 리스트, 목록에 올리자라는 걸 제안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엔드는 친구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지정하는 것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목적어 1, 목적어 2. 그래서 특히 이거 병렬 구조, 즉 여기에 동명사 와야 되는 거, 이거는 별표감입니다. 문법 포인트 잘 보시고요. 그래서 critical habitat, 그래서 중요한 서식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도 했대요. 왜냐면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So an important step under the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종 act. 얘다 act가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대문자 AC잖아? 이건 법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법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해서 act가 너네 둘 중에 하나죠. 니네 연극에 쓰면 막, 1막, 2막, 3막 할때 act고요. 그래서 acting이 연기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렇게 법에서 쓰이면 액트가 법안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꼭 알고 계시고요. 자, that이 뭐예요? 딱 봐도 선행사 주격 그래서 동사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멸종위기 종 법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The task of writing the rule that listed the bird as endangered under the act fell to Rob Marshall. Rob Marshall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하게 됐다는 건데, 동사, 주어가 누구? 태스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the rule이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that 저거 잘 쓰였는, 어떻게 쓰였는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럼 마셜 아저씨가 이거 법안 시행하는 거 떠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도맡아서. 자, 그래서 마셜, 이 아저씨 대단해. 어디 나왔대? 예일대 나왔대. 예일대. 우리나라 치면 예일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연고대보단, 그러니까 예일대가 되게 애매한 게 서울대보단 나른데 연고대보다 위인 학교. 어떻게 되게 애매한 학교인데, 그러니까 연고대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명성이 높고, 그러자고 넘버원이라고 하자니 좀 애매한.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버드랑 동급이니까 뭐 그냥 서울대라고 해도 되겠네. 그죠? 공부 이빨 열심히 한 아저씨들. 아무나한테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뭐래? Disillusion. 일루전이 뭐예요? 이게 환각이라는 거거든? 환각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멸을 느끼다. 그러니까 진절머리 난다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Over implementation. Implement는 시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어는요, enforcement라고 하셔도 되고요. enforcement가 유의어예요. 그래서 Endangered Species Act를 실행하는 데 있어,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환멸을 느꼈대요. 어떻게 했길래 환멸을 느꼈을까? 부정적인 어감이죠. 그러니까 4번 문장 이거 내가 봤을 때 저거 문장삽입 포인트네. 그치? 환멸을 느꼈대잖아. 앞에서는 일을 맡았다고 했는데, 그지? 4번 문장 문장섭의 포인트입니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FWS는 highly 무슨 뜻?
뭐 이거? 뭐야, 하일리. 하일리. 높게 아니야, 이거 상당이야, 상당히. 자, 그래서 높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FWS는 상당히 politicized, 정치화됐다라고 하시면 되죠. By powerful, 힘도 세고, money, 돈도 발렸고, interests라고 돼 있잖아. interests 하면 이익, 흥미, 이게 아니야. interests라고 하면 이렇게 S 붙으면 이해관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이어 잡아드리면요. 이해관계자를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요. 스테이크홀더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정치화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대로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라는 게 politicized겠죠. That's all. 자, 여기 that은 당연히 앞에 있는 이해관계자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은 이 스피시 종을 리스팅 등록하는 게, 그리고 특히 서식지를 지정하는 게 자기들 사업의 위협이라는 거야. 서식지 지정해보면 거기서 사업을 못할 거 아니야. 환경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협으로 보이니까 이제 돈 발라갖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로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피시스가, 즉그 종이 listed but no critical habitat is designated.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저 딱새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거? 오케이. 근데 서식지 지정은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야. 서식지 지정은 안 돼. 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제한 때문에 사업을 더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조심하셔야 돼요. 내용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딱새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는 것도 반대했다. OX? X. 그거는 했는데 문제는 뭐다? 이거는 하지 마. But no critical habitat. 서식지 지정만 하지 말자고 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함정 조심하세요. 아니, 서식지를 지정을 하려면 여기를 서식지를 지정하는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딱새가 여기 살아요. 딱새를 지키기 위해서 서식지를 지정해야겠어요. 딱새가 뭔데요? 딱새가 멸종위기종이에요. 멸종위기종을 정해야 서식지를 지정해서 보호할 명분이 생기지. 법적 명분. 공무원은 아무렇게나 일을 못해. 공무원은 무조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줘야 돼. 공무원이 일을 하게 하려면. 아니, 그건 안 되지.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우리 지정합시다 하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야지, 심사.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가갖고 영재를 멸종위기종으로 합시다 라고 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왜 멸종위기종인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죠. 너애안 낳는다며. 너의 임시 대소는 너에서 끊기는 거야, 그러면? 그래. So this created an atmosphere. Atmosphere가 공기란 뜻이잖아요. 여기선 분위기란 뜻이에요, 분위기. 공기가 아니라 분위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냐면요. 자, 그러니까 12강 엑서사이즈 2는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느낌 오죠? 그러니까 12강 엑서사이즈 2는 두 개예요. 내용의 스토리를 흐름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문장 삽입 내지는 순서별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문법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n which. 자, 그 공기 안에서, 즉 그 분위기 안에서 it was extremely difficult. 이는 되게 어려웠어. 자, 이거 가져와죠. 누가 봐도. 그래서 to maintain 이게 진주하고요. 그럼 영훈아, 이건 뭐야? For technical biological staff. 수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알겠죠? 그래서 기술적 생물학 스태프 직원들이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대. 이 분위기 안에서. 자, 그럼 이 분위기, 이건 그냥 웨어리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integrity. integrity가 무슨 뜻이에요? 진실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 하나 잡아드릴게요. genuity. genuity. genuity가 진실성이란 뜻이야. 그리고 sincerity. 자, 진실성, 진정성과 관련된 유의어 두 개 잡아드릴게요. genuity, sincerity. 요 두 개 잡으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도 됩니까? 7번. 오케이, 7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The process to list the flycatcher as endangered began in 1992. 자, 제가 태어난 92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접수를. 리스트 하자고 접수를 92년에 했는데, 심지어 95년 때까지도 안 나왔대. 3년이나 걸렸네. 겨우 2년이 지난 97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걸 올리자는 파이널 룰링,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새 하나 멸종위 기종으로 등록하는데, 그러니까 서식지 지정도 아니야. 딱새 멸종위 기종으로 지정하는데 5년 걸린 거야. 저렇게 오래 걸렸죠. 그 사이에 멸종했겠다. 그지? 알겠지? 자, 그래서 the FWS only complete the listing because the watchdog, 심지어 이것도 FWS가 하자고 해서 한게 아니라, 심지어 뭐야? Watchdog Organization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시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단체가 수가 고소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해서 됐다는 거죠. 여기서 대문 누구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FWS를 왜 고소해? FWS는 환경 보존할로 일하는, 요거는 이해관계자죠. Interests들. 즉, 그 지역에서 사업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쵸? FWS를 고소한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러네.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아, 이거는 지울게요. 이거는, 댐을 FWS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어서, 저거는 둘다 되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걸로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FWS가 일을 하게 하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걔네를 고소해서 한걸 수도 있잖아. 앞에서 자꾸 방해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영재가 얘기한 대로 FWS가 미적거려서 쟤네를 고소해서 쟤네가 움직인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댐은요, 그냥 버리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네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거 하나 더 나올 수 있네. 내용 파악 문제. 그래서 아까처럼 함정이 있었지.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WS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결국 등재되었다는 아니죠. 왜? 결국 다른 외압에 의해서 등재된 거지. 얘네가 열심히 해서 한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꿔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크게 세 가지 생각하십시다. 내용, 그 글의 순서 물어보는 문제,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내용 파악 문제. 알겠죠? 3번. 3번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3번마다 계속 어렵네. 3번 마지막에 할게요. 근데 그래도 11강 3번만큼은 어렵진 않아요. 4강 먼저 볼게요. 자, 언어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근데 나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어보단 그래도 한국어가 낫지 않을까? 일본어 한국어는 모르겠는데 중국어보다 확실히 한국어가 왜? 나아. 평창 듣잖아요, 약간 무슨 걔네 진짜 이런 거 아니 중시하잖아. 근데 그 언어가 약간 좀 힘받아요. 중국어에 너그 예전에 중세 국어 들어보면 중국어랑 똑같아. 우리도. 우리 그때 성조 있었어. 그래서 진짜. 우리 조선 말에 성조가 있었다는 게 대표적인 지금 근거가 뭐냐면, 대구 애들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거 다 다르지. 이게 다 성조가 있었다는 건 거야. 이에 이승 아, 그러면 이거 이게. 사투리 그러니까 그 성조가 남아 있는 거야. 성조가 사투리에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성조 있었어. 하면서 사라진 거지. 사라진 게 대단히 다행이죠. 베트남어도 그 마마마마마마 이거 7개 있거든. 걔 성조 다 달라. 마가 화장실 왔나? 그러니까 성조 하나가 엄마고, 그마뭐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이고 그래. 베트남어 개 어려워. 그리고 베트남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반미 알지? 반미 몰라요? 그 프랑스 바게트 빵 위에다가 이제 베트남 특유의 그 야채 넣고 하는 거 있잖아. 개맛있거든? 근데 그거 프랑스 식민지배 받아서 생긴 빵이야. 바게트잖아. 그래서 걔네 철자가 없어가지고, 걔네 그래서 그 로마자 써, 로마자. 로마자. 그래서 옛날 프랑스 식민지배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표기법이 있잖아. 이거 대단한 거야, 진짜.
우리나라 언어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10월 9일에 쉴만합니다. 한글날은. 한글은 진짜 유례 없는 진짜 개혁명입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나는 대단한 언어죠. 나는 왜 일본어보단 낫다 생각하냐? 일본어는 그 가타카나 때문에 히라가나라거나 그게 발음을 다못 담잖아. 그래서 맥도날드 마그도나르도라 그러고, 맥북을 마크북구라 그러고, 삼성도 발음 안 돼. 사무성 막 이러고. 언어 자체에 그 받침들이 없는 그 걔네 영어 개골 때려. 엄마 마더잖아, 마더. 아, 맞아, 마 화자 막 이래.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린 프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후라이드 치킨 할때그 후가 일본식 발음이야. 패밀리 마트 할때그 히읗. 일본 잔재예요, 그거 사실. 어쨌든 여기 언시적이라고 그렇지 않다. 이거 근데 내용이 너무 뻔하죠. 내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용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특정 언어가 원시적이라고 미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니네 자기 민족 중에 그 국수주의라는 거죠. 왜냐면 발레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 어린 현지인 화자는 그대로 바로 습득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국어도 서양애가 구사할 땐 어렵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구사했을 땐 어려움 없었잖아요. 그죠? 그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다른 거지.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아니다. 끝. 여기 제일 중요한 게 mistakenly가 뭐냐면 잘못이란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은 특정한 언어가 원시적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애초에 이 사람은 통념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통념을 비판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단어 하나 잡아볼게요. primitive가 이게 원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라이머리요. 프라이머리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주요한이란 뜻이야. 이거 원시적이냐 전혀 무관해. 그래서 이거 조심해. primitive라고 해야 원시적이냐 뜻이에요. 자,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 됐지? 자. 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나오면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some people consider other languages. 자, consider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 이렇게 other languages라고 돼 있고, 이렇게 ugly or primitive sounding 해서 이게 보어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consider 같은 경우는요, 고려하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어가 같이 나오면 얘는 목적어가 오씨라고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언어는 못생겼고 좀 원시적인 발음이 난다라고 여긴대 간주한대.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소리를 내거나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럼 예를 들면 북한 사투리는 어때? 북한 말은 조금 미개해? 별로야? 뭐가 또 그래? 뭐 걔네 그거 없잖아. 두음 법칙. 두음 법칙 없어서 이산가족이라 안 하고 리산가족이라 하잖아. 흩어질 리자 써서. 뭐 그런 거? 근데 원래 그게 더 정통이야. 두음 법칙이 원래 그거야. 그거보다 그게 더 정통해. 그래서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anguages they themselves speak. 여기도 잘 봐봐. They themselves speak라고 돼 있잖아. speak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여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목소리가 불분명하고 소리가 이상하고 뭔가 소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미개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Such a view based on the ethnocentric. ethno가 이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족 중심주의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 즉그 태도가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that 뒤에 보겠습니다. The characteristics, 얘가 주어져. of one's own language가 obviously superior. 자, SVC 싹다 있죠? 얘는 관계절이 아니라 접속사네요. 왜요? 앞에 있는 attitude를 구현하는 동격이니까요. 오늘 동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동격 표시하시고요. 자,
자, superior가 무슨 뜻이에요? 우월한이라는 뜻이죠. 자, 이거 반의어 잡아드릴게요. 반의어는 inferior라고 발음합니다. inferior 하면 열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 즉 국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나요? 자, 5번. 자, but words that seem unpronounceable to speakers of one language. 자, 그래서 어떤 언어가 뭐인 것처럼 보인다? 주격이죠. unpronounceable. 발음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consider. 내가 아까도 보여줬지. 잘 봐. consider는 이렇게 보어도 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수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고 OC가 그대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렇게 형용사가 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겨지다 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obscure. 조금 뭔가 불분명하거나 심지어 grotesque가 뭐냐면 좀 징그러운, 막 좀 말이 안 되는, 괴상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실제로도 아 저거 너무 그로테스크 이런 식으로 좀 콩글리쉬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다 words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스웨치 조심해야겠죠? 스웨치 조심하시고요. 뭔가 외국인한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예를 들면 너네 스페인어에 그거 궁금하지 않아? 스페인 애들 보면 영훈이 스페인 좋아하잖아. 걔네 이렇게 발음하는 거할줄 알아? 이렇게. 걔네 좀 그런 이런 발음 있잖아. 이렇게 막 살짝 비를 이렇게 하는 거. 스페인이 안 들어왔어? 뭐라고? 할라는데 안 됐지 지금. 뭔데? 나 알려줘. 뭔데? 오르탄? 이거 니는 근데 방금 주전자 물 끓는 소리였는데? 근데 너무 세. 근데 막좀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 걔네. 피존이야? 어쨌든. 그래서 쉽게, 거기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현지인한테는 되게 쉽게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발음이 잘안 되지만, 스페인 애들은 쉽게 할거 아니야? 그치?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영어 발음이 뭐예요? R 이게 제일 잘안 되죠. 그래서 나 쌤이 초등학생 때 영어 열풍이었거든. 영어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환장했었어. 그때 무슨 수술도 있었냐면 어린애들 그혀안 굳게 한다고 그혀 절단인가? 뭐 하는 거 있었거든. 그래서 R 발음 잘 되라고. 니네 R 발음 잘 돼? R 되게 힘들 거야? R 해봐. Rabbit 해봐. 아주 안 되는 거 같은데. 알았어. 자, 어쨌든 of the language in which they occur. 여기서 language가 선행사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쓰였죠. 이것도 뭐 where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냥 열고 가면 되겠다. 가는 게 아니라 양치질이야? 이따가 가서 이거 내리고 이따 다시 들어오면 이 창고인데. 이렇게. 자, 다음 6번. 벌써 12시네. 3번 다음에 해야겠다. 내용만 잡고. The native speaker of English, the Czech. 자, 체크는 체코예요, 체코. Czech words, scribblers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한테는 발음이 잘안 되는 거래. 뭔지 모르겠지만. Scribblers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뭐래? 손가락으로 튀기는 걸 저렇게 발음하면 되잖아. 이제 뭐지? 뭐 이렇게 한 이거 얘기하는 건가 혹시? 이거 핑거스냅 얘기하는 거? 어쨌든 그 손으로 튀기는 거 그거를 스크루스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게 look quite strange 이상하게 들리죠. 그리고 그 발음은 odd가 뭘까요? odd. 이상하다는 뜻이야. 이상하. 이상하게 언뜻 들리는데. 심지어 발음도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8개의 컨소넌트 중에 8개의 그 컨소넌트는 자음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중간에 그러니까 봐봐. 이거 왜 발음이 안 되냐면 영어는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파닉스 할때 아이오 하잖아. 걔네가 연결해 주는 거거든. 뭐
카이? 카이? 그러네. 아, 근데 이게 좀긴 단어여서 그런 거지 않을까? 스카이 그리고 그거 영어 아닐걸? 그거 내가 알기로 노르웨이어일 거야, 그거. 너네 Monday, Tuesday, Thursday가 애초에 영어가 아니야. Thursday가 토르의 날이야. 토월. 그 북유럽 신들 해서 한 거야. 그거 북유럽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스크럴크스는 그냥 되게 다른 단어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근데, which, 에다 이거 위치는 관계절 아니다. 이거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로 간접 의문문 만든 거죠. 어떤 스피치 사운드가 사용되고, 어떻게 그들이 결합되는지, 뭐 하기 위해서? 단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거는, utterance는 utter가 얘들아, 입 밖으로 소리 낸다는 뜻이야. utterance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으로 내는 소리는 very, 다양하다. 이거 왜 very 이렇게 쓰였냐면 얘가 복수여서가 아니라 의문사가 두 개여서 이거 합쳐서 복수로 처리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양하다. 언어마다. 여기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여기 노라고 했지? 그 어떤 언어의 스피커도 클레임 할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노가 있으니까. 자, 뭐라 주장하냐면 이건 이제 접속사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더 낫다고 라고 하시면 안 된다. 자, 3번은 그냥 내용만 후딱 30초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너네 그 물리학 있잖아, 물리학.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 있잖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를 수연이가 재는 거와 영장 재는 게 다르면 될까?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 와서 영재가 재는 거랑 그 다음에 수연이가 내일 오늘 재는 거랑 다르면 돼안 돼? 그럼 그거야 그거. 측정이랑 현상이 분리돼선 안 된다. 근데 이거 나도 과알못이긴 한데 저거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알기로. 그래서 과알못이어도 요거는 제가 어느 정도 들었던 내용이라서.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해요. 저 과학 진짜 아예 모릅니다. 과알못이라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 진짜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현상과 측정을 분리해서는 그럼 생각해봐. 그럼 모든 과학적 원리가 다 깨지지. 그러면은 공식화하는 거다 깨질 거 아니야. 물리학, 뭐 물리 법칙들이 다 그러면은 어쩔 땐 적용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외 법칙도 둬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진도 나가는 것 중에 제일 최고봉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12강, 아 11강 3번이에요. 그거 빼고는 내용이 웬만하면 다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이 좀 깊게 공부하시고요. 나머지는 문법 잡아준 거면 문법 잡은 대로 뭐 순서 같은 거 잡았으면 순서,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바쁘신 거 알지만 최대한 숙제 많이 해오셔서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얼른 집에 가서 쉬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어? 아, 일요일은